우리 동양 차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도에서 일기일회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기일회. 풀이하면 일생에서 단 한 번 만나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차를 만나는 것은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인연으로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사랑의 인연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성탄 8일 축제를 지내면서 이러한 사랑의 인연을 성가정 안에서 만납니다. 사랑의 인연 안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당신 아드님으로 만나셨고 요셉 성인도 사랑의 인연으로 예수님의 양부로 선택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마리아, 요셉 세 분으로 거룩한 가정이 이 세상에 현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다른 두 사람도 이러한 성가정의 인연에 초대되었습니다. 바로 시메온과 한나입니다. 이 두 노인은 의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로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기 안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미온은 이 아기가 장차 이방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되리라고 희망에 가득 찬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기는 마리아의 영혼이 칼로 꿰찔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줄 정도로 반대의 징표, 반대의 표징이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성탄의 신비,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하느님 친히 당신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이 탄생은 하느님이 우리를 단 한 번의 인연으로 만나셨다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더 깊은, 더 아름다운 인연은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위대한 인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생의 신비를 참으로 우리 삶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인연에는 영광과 기쁨만이 있지 않음을, 그냥 아름다움과 평화만이 있지 않음을, 그보다는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십자가의 고통이 더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가장 안에서 양부 요셉 성인도 그랬고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특히 성모님은 일생 내내 당신 아드님께서 사람들의 반대 표적이 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성모님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찾아왔다가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는 말까지 들으며 당신 아드님 예수님한테 철저히 문정박대까지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아드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성모님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날카로운 칼이 당신 영혼을 꿰뚫는 그러한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성모님에게도 당신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느님의 뜻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드님의 죽음에 영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온전히 같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베네딕토 수도원은 한마디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입니다. 하느님 찾기, 라틴어로 꾀레레 데우.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이 베네딕토 회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도원이라는 집에서 함께 모여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참는 사람들이 참으로 현존할 때 수도원이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하느님의 집으로 변화해 갑니다. 하느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찾을 때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인연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드는지 절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적 집착과 아집과 욕심이 자꾸 앞서기만 합니다. 내 뜻이 하느님의 뜻인 줄 알고 나 자신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내 좋은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기적인 뜻이 하느님의 뜻인 줄 착각합니다. 이렇게 집착과 아집과 욕심으로 인연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인연은 그 순간부터 악연으로 변질됩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관계가 이리저리 꼬이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사실 가장 큰 악연은 무관심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아픈지 기쁜지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좋은 일에만 몰두하면 그 안에는 하느님의 뜻은 존재할 수도, 숨을 쉴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집착과 욕망과 무관심에서 벗어날 때 조금씩 드러납니다. 사실 아름다운 인연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위기와 도전이 들이닥칠 때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회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암흑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당신 아드님과 인연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성모님의 그 위대한 전구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 지인이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한 기도문이라는 작은 기도책을 선물했습니다. 이 기도책 안에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아주 소박한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문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정 마리아, 사랑의 어머니, 도움을 청하는 자녀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들어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제 삶의 온갖 매듭들을 살펴보소서. 저는 절박하게 이 매듭들에 묶여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묶인 매듭을 풀어주도록 하느님께 위임받으셨으니 오직 어머니만이 예수님과 함께 저의 이 매듭을 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저를 봉헌하오니 제 삶에 묶인 매듭을 풀어주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문에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엉킨 우리 삶의 온갖 매듭을 풀어주시는 성모님의 보살핌에 힘입어 우리는 먼저 아기 예수님과 사랑의 인연을 더 깊이 맺고 이 사랑의 인연 안에서 지금 함께 사는 사람들과 순간순간 더 내 삶을 나누어 갑니다. 이 사람과 이 한때 함께 있다는 것이 내 생애에서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순간순간을 알차게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꿈에도 취하지 않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열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참다운 식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아멘.